안녕하세요, 여러분. 영국어의 톡톡쌤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사이언스와 컴퓨터 공학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생활 중에 많은 것을 온라인으로 해결하고 컴퓨터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를 거쳐 언택트 사회가 되면서 컴퓨터에 대한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컴퓨터 관련 전공자들이 많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컴퓨터 전공이 갈수록 입학 조건이 까다롭고 경쟁률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2022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QS 리그 테이블에 나와 있는 영국 대학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 순위 12위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옥스퍼드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캠브리지, 임페리얼, UCL, 에딘버러, 킹스 칼리지, 맨체스터, 워릭, 브리스톨, LSE, 퀸 메리, 랭카스터, 글라스고, 사우스햄튼 대학을 볼수 있습니다. 이 순서는 해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지만 대학의 명성과 비슷한 순위를 보일 때도 있고, 특별히 컴퓨터 전공의 강세를 보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LSE는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이 없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QS 랭킹이 컴퓨터 사이언스로만 나오지 않고 컴퓨터 사이언스 앤 인포메이션 시스템스 전공으로 랭킹을 표시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표시된 LSE의 전공은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컴퓨터보다는 수학에 더 가까운 전공이지요. 그럼 대학별로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하고 어떤 점수를 요구하는지, 그리고 학과 공부 외에 별도의 시험을 봐야 하는지, 코스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학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대학의 코스 이름이 컴퓨터 사이언스입니다. 이 표에서 보여주는 A레벨과 IB 성적은 각 대학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요구 성적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경우 IB 전체 점수는 39점이 되어야 되고, 그 중에 하이어 레벨 세 과목은 7, 6, 6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학과 공부 외에 별도로 봐야 하는 시험을 어드미션 테스트란에 대학별로 표시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페리얼에 들어가려면 스텝 시험을, 캠브리지는 TMUA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는데, 대학별, 전공별 어드미션 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에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스별 학업 기간을 표시해 두었는데, 일반적으로 3년을 마치면 학사 학위, 마첼러 디그리가 주어지지만, 입학할 때부터 4년의 과정을 들어가면 석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BA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코스를 마치고 학사 학위가 주어진다는 뜻이고, M으로 시작되는 것은 석사 학위, 즉 마스터 디그리를 말하는 것으로, MSCI는 과학의 석사 학위이고, MENG는 공학의 석사 학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대학이 4년 코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석사를 할 계획이라면 입학할 때 4년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지만, 석사는 더 좋은 대학에서 하고 싶으면 굳이 4년 코스를 선택할 필요는 없겠지요. 하지만 최고의 대학에 지원하는 거라면 나중에 대학원 준비에 시간을 쓰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석사까지 할수 있는 코스는 매력적인 코스임에 분명합니다. 이 표의 마지막 칸에 있는 과목은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지 표시한 건데, 컴퓨터 사이언스나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공부하려면 수학은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과목이고, Further Maths, Computer Science, 그리고 Physics 중에 두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표에서는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과목만을 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UCL이나 에딘버러 대학의 경우 공식적으로 반드시 수학을 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고, 다른 과목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Further Maths, Computer Science나 Physics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캠브리지에 들어가려면 A레�el 성적이 A*A*A라고 되어 있지만, 캠브리지에서 제공하는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합격자의 81%가 A레벨 성적이 A*A*A였고, 선택한 과목을 보면 합격자 전원이 매스를 했고, 96%가 퍼더 매스를 선택했으며, 85%가 피직스, 그리고 59%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IB를 한 학생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최소 43점 중에서 하이얼 레벨 세 과목의 점수가 777이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페리얼은 런던에 포함되어 있다가 의대, 자연과 공대로 특화되어 따로 독립했는데, 공대에 입학 조건이 옥스브리지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킹스 칼리지, 맨체스터, 워릭, 브리스톨, 그리고 LSE의 대학별 자세한 입학 요구 조건을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에 보시면 글라스고 대학은 스코틀랜드에 있는 대학이라서 4년을 마쳐야 학사 학위가 주어지는데, 3년 코스도 있어서 들어가는 자격 조건이 4년 코스보다 조금 높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3년 과정, 4년 과정 두 코스 모두 졸업하면 학사학위가 주어지는 코스입니다. 컴퓨터 코스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학과 점수 이외에도 엔지니어링 클럽, 코딩 클럽, 로보틱스 클럽이나 매스, 피직스, 케미스트리 클럽 같은 엑스트라 액티비티가 대학 입학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학의 컴퓨터 관련 코스는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엔지니어링, 일렉트로닉 엔지니어링, IT 등 컴퓨터 관련 전공이 많은데 이 차이점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컴퓨터 사이언스와 컴퓨터 엔지니어링의 차이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컴퓨터 사이언스는 주로 소프트웨어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 운영체제 작업 방법 및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방법을 배우는 것에 비해 컴퓨터 공학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공부하고 하드드라이브나 메모리 장치와 같은 컴퓨터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연구합니다. 전자공학과 컴퓨터 공학 전공도 차이가 있는데 전자공학은 메모리 시스템, 통신 시스템 및 회로 기판과 같은 하드웨어에 관련된 공부를 하는 코스여서 전자공학 안에는 컴퓨터 공학이나 하드웨어 공학, 소프트웨어 공학이 포함되어 보다 광범위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지요. 전자공학으로 대학 순위를 매기자면 위에 컴퓨터 사이언스와 비슷하지만 노팅엄이나 셰필드 대학이 상위 수준에 포함됩니다. IT 전공과 컴퓨터 사이언스도 차이가 있는데 컴퓨터 사이언스는 수학과 소프트웨어 설계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선택하면 좋은 코스이고 IT는 컴퓨터 시스템 설치, 소프트웨어 사용,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같은 부분에 흥미를 가지고 좋아하는 학생들이 선택하면 의욕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위도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면 학사는 BSCI, 즉 과학 학사 학위를 받는 것이고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공부하면 BEng, 즉 공학 학사 학위를 받는 것입니다. 앞에 B로 시작되면 바첼로, 학사 학위, M으로 시작하면 마스터, 즉 석사 학위를 뜻하는데 그 다음에 SCI가 붙으면 과학 학위, ENG는 공학 학위를 나타내는 거지요. 다음으로는 대학별 컴퓨터 관련 학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분야에서 워낙 AI가 대세이다 보니 AI 전문 코스가 있는 학교가 많고 수학이나 경영, 물리 등 다른 과목이 컴퓨터와 조인되어 있는 코스도 있어서 본인의 적성을 고려해서 대학별로 어떤 컴퓨터 관련 전공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페리얼은 일반 컴퓨팅 외에도 AI and Machine Learning, Computing Management and Finance, Security and Reliability, Software Engineering, Visual Computing and Robotics 등 다른 코스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CL도 수학과 합쳐진 Mathematical Computation, 그리고 Robotic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등의 코스가 있는데 4년 과정으로 석사학위까지 마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에딘버러 대학의 컴퓨터 사이언스를 또 표시한 이유는 앞에 대학별 테이블에 있었던 코스는 BSCI, 즉 과학 학사 학위를 받는 코스이고 이 표에 있는 컴퓨터 사이언스는 코스 이름은 같지만 BEng 학위를 받는 컴퓨터 엔지니어링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에딘버러 대학은 두 개의 전공, 즉 컴퓨터 사이언스와 컴퓨터 엔지니어링 전공이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고 특별히 에딘버러 대학의 모든 코스는 4년이지만 석사 학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사 학위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에딘버러는 학비가 아주 재미있는데 스코틀랜드에 사는 학생들은 1년 학비가 1820파운드이고 스코틀랜드가 아닌 영국의 다른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1년 학비가 9250파운드입니다. 그런데 국제학생은 32200파운드니까 한국 학생의 학비가 스코틀랜드 학생이 내는 학비의 18배 가까이 내는 셈이지요. 킹스칼리지도 AI, 컴퓨터 사이언스 위드 매니지먼트 전공이 모두 3년 학사 과정뿐 아니라 마스터 과정과 결합된 4년 과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맨체스터도 공대 명문답게 컴퓨터 관련 학과가 다양하니까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글라스코 대학도 공대 명문이고 다양한 과목과 결합된 컴퓨터 전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글라스코 대학도 에딘버러와 같이 4년 과정인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영국에는 Year in Industry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3학년에 1년 동안 Year in Industry의 플레이스먼트를 선택해서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전공과 관련해서 졸업 후에 나갈 필드로 인턴십처럼 1년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월급을 받고 일을 하며 1년 후 평가에 따라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바로 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3학년을 복학한 후에 좀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방향을 잘 잡을 수도 있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졸업 점수만 받는다면 손쉬운 취업을 할수 있는 유익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영국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나 컴퓨터 엔지니어링, 전자공학, 전기전자공학 등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우수한 성적, 즉, 혼 그레이드를 받거나 4년 코스를 마치고 공학 석사를 받으면 영국에서 차터드 엔지니어가 됩니다. 이것은 공인 엔지니어, 전문 엔지니어가 되는 건데, 이 자격을 가지면 전문직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공식적인 문서나 여권 사진의 진짜 여부를 확인하고 사인해 줄수 있는 사람은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경찰관 등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인데, 주위에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 없을 때는 주로 GP의 의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사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터드 엔지니어가 되면 바로 그 자격이 주어지는 거지요. 지금까지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설명드렸는데, 대학에서 컴퓨터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과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